안녕하세요. 덴탈빈 데스크 강사 정보람입니다. 반갑습니다, 선생님들. 처음 데스크를 접하시는 선생님들은 데스크가 굉장히 막막하고 좀 답답한 느낌 많이 드실 거예요. 내가 처음 데스크를 해볼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? 강의를 들어볼까? 아니면 실장님한테 한번 배워볼까?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갖고 데스크를 접하시게 될 텐데 사실 강의는 맞춤으로 우리가 또 가야 되죠. 날짜에 맞춰서 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선생님들이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데스크는 접수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 사실은 적다면 적고요. 많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 데스크입니다. 진료실에서 볼 때는 왠지 앉아만 있고 힘들지 않을 것만 같고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챙기다 보면 너무 많아요. 접수에도 분증표 작성,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접수하는 것들, 그 외에 예약 관리하는 방법, 예약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하다 보면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죠. 그리고 그 외에 뭐 서류 발급이라든지 카드 단말기, 수납, 정산까지 진료실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데스크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, 그리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, 하나씩 한번 짚어보고, 한 번씩 경험을 해보시면, 아, 나 내일 당장 데스크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아마 드실 수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데스크는 환자분들이 딱 처음에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죠. 물론, 전화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병원의 이미지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사실 첫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데스크인 포죠.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에 왔을 때 우리 데스크에서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게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도 잘하고 있나? 내가 데스크에서 잘하고 있나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반성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어떤 게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첫 번째는 좀 편안한 느낌이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야지 어떤 질문을 하거나 할 때도 좀 편안하게 다가가서 이것저것 막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통하고 경직되어 있거나 하면 사실 가까이 오기조차 힘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 편안한 느낌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데스크에서는 일단 밝은 이미지를 굉장히 선호하시죠. 원장님들도 마찬가지고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조금 무서운 공포를 갖고 있다가 딱 치과에 딱첫 발을 내딛었을 때 조금 편안한 느낌, 그리고 밝은 이미지로 나를 맞이해주면 조금 마음이 경직되어 있는 것들이 좀 긴장이 많이 완화가 되죠. 그것처럼 데스크는 굉장히 중요한 첫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는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. 선생님들은 어떻게 병원에서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일단 접수부터 문진표 작성하는 거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일단 환자분들이 처음 오시게 되면 데스크를 거쳐서 처음 작성하는 거 문진표죠. 일단 기본적으로 이름, 그리고 주민번호, 뭐 전화번호, 핸드폰, 주소,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간단한 것들을 물어볼 거예요. 병원마다 문진표의 내용들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, 기본적인 툴이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. 뭐 이런 것들. 주민번호 다 적어야 되나요? 아니면 주소 적어야 되나요? 적을 게왜 이렇게 많아요? 이런 것들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해드려야지 환자분들이 조금, 이거 당연히 필요한 거구나,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어주실 수 있겠죠. 일단 첫 번째는 주민번호 왜다 써야 되나요?